서머셋 교회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도 또 저와 함께 지난 6월 18일 토요 메시지 중에서 산업 선교와 또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선교는 산업과 나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장 7절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모르면 세상에 끌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과는 거리가 먼 삶이고 또 사람 중심이고 또이 세상 유행을 따라가는 정말 끌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님이 주신 우리 393이 축복을 알면 우리가 세상을 리드하고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도 우리 주일 강단 메시지에서도 393의 메시지를 목사님께서 풀어 주셨는데, 3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그 형상이 성상으로 우리를 만들었고, 그 3위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3, 그리고 9는 하나님의 보좌의 세팅을 누리는 것이 9의 축복입니다. 9가지. 뭐냐면,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 그리고 온 세상의 빛으로 온 것,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 그리고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절대 응답을 누리는 것, 이것이 9가지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는 하나님이 가져오는 시대이죠. 산업 선교와 또 서밋 운동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시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굳이 꼭뭐 시험 공부하듯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의 그림을 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머릿속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능력과 축복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38, 1424, 250, 0237 저희가 몇년 전에도 더 미주 랩런트 대회 이런 걸 하면은 아이들하고 이것을 무슨 비밀번호처럼 막 외우고 같이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알아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138, 1424, 250, 237. 이것이 뭐냐면은 1. 사도행전 1장 1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 답을 이루는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3. 3은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8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오직 성령.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또 24 되어지는 삶이 되는 것이고 24시간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25시. 내가 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어지는 25시의 응답이 오게 되죠. 그것이 연결되고 또쭉 이어졌을 때 영원의 응답.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그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 그 세븐 렘넌트들이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으로 남아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처럼 영원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237 나라 3개가 보여집니다. 나에게만 국한되었던 나의 눈이 밖으로 열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계획을 볼수 있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강대국의 나라들이 성공한 나라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는 너무나 화려하고 없는 게 없고 또 모두가 성공하고 싶어하는 그런 강대국이지만 요셉이 애굽에 그 강대국에 가서 노예로 갔지만 요셉이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애굽이란 나라를 다 통치하는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세계를 끌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무너진 교회를 살리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 힘을 가지게 되면 그리고 후대 살릴 축복. 나의 복음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지금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후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축복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론으로 보좌의 축복,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보좌의 축복이 항상 나와 함께 있는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플랫폼이 됩니다. 내가 플랫폼이 되고 우리 교회가 플랫폼이 되고 시스템이 되어서 어려운 사람, 고통받는 사람, 정말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알려주는 그런 교회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기도했을 때 영적 소통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안테나 역할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파수를 잡아서 송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받아서 또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런 안테나 역할을 내 자신이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의 산업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빛의 경제가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내 능력이 아닌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정말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며 오천 종족에게 빛을 전하는 그런 참 귀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도 또 앞으로 정말 우리 산업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며 그것을 누리고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메시지는 렘넌트 전도학입니다. 렘넌트 전도학은 10가지 발판 중에서 내가 선 곳이 선교지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내가 선 곳이 선교지라는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내가 바로 플랫폼이라는 것입니다. 플랫폼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소통하고 모이는 장소가 플랫폼이죠. 그곳에서 교통도 일어나고 소통도 일어나고 장사도 할수 있고 정보도 교환할 수 있고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는 곳이 플랫폼입니다. 그것이 내 자신이 그 선교지 플랫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을 붙잡은 내가 플랫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플랫폼이 되었을 때 내가 가는 곳이 다 선교지가 됩니다. 내가 학교를 가면 학교가 선교지고 내가 직장에 가면 직장인의 동료들이 나의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선교지이고 또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될수 있고 그곳이 선교지인 것이지요. 그래서 70 지역을 놓고 기도를 하라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그 지역을 파악하면서 우리 지역에 어떤 곳이 있고 또 어떤 학교가 있고 어떤 마켓이 있고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다 파악을 하라 하셨는데 저희 우리 그 사무실에도 우리 교육자 사무실에도 이 지역의 버겐 카운티에 큰 지도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되어 있고 여러 지역이 이제 다 붙어 있는데 그곳에 정말 모든 곳에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곳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복음이 다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지역에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방황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할수 있도록 우리 지도를 붙여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그렇게 한번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함께 우리 집은 어디 있고 우리 교회는 어디 있고 내가 다니는 학교는 어디 있고 우리 잘 가는 마켓은 어디 있고 우리 이웃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다른 회당이나 다른 우상 숭배하는 그런 신전이 어디에 있고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이곳에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매일 보고 기도하다 보면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그 절대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시작은 아주 어렵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리가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문제와 갈등과 혹은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예견된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해 놓으시고 다 끝내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이곳에 있는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된 사람들을 살려내는데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띵의 그 현장, 플랫폼 현장에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나띵, 내가 혼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외롭게 숨겨진 자와 흩어진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빨리 응답이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고 있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빛을 보고 나와서 그들이 생명을 얻고 살아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에브리바디가 노바디가 에브리바디 될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주의 제자로 쓰임 받고 또 고민이 많거나 능력이 없고 영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주고 또 혹은 내가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힘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그 플랫폼이 될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고 그 응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끌려가는 삶이 아닌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의 산업에 막을 수 없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이 선교지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플랫폼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지금 심어지는 것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끌려가는 삶이 아닌 정말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으로 영원히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만드신 정말 393의 축복이 우리의 뇌리 속에 각인되며 그것이 내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세팅해서 우리의 나와 가정과 경제와 교회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선교지가 되는 플랫폼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설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 곳이 선교지라 하셨습니다.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나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보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경제와 산업에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살릴 수 있도록 영육 간에 도움을 주고 기도하며 그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답을 주며 또 흑암에 묶인 그 자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자신이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안테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많은 사람을 살리는 파수망대의 파수꾼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